근데 그게 있어요. 아내가 내 부인이 아침밥을 해주겠지. 거기에 대한 이상한 로망 같은 게. 잘 때 탁탁탁탁탁 이상한 거 아닙니까? 영화에서. 그게 이상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아 이제 나는 이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. 그렇구나. 이런 듬직한 로망 같은 게 있어요. 저희 남편은 저 결혼한 지 6년 됐거든요. 네. 아직도 촬영 끝나고 2시, 3시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. 밥 해달라고? 네. 저 딱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나 배고파. 나 배고파. 정말 미치겠어. 해줘요? 해줘야지 어떡해. 왜냐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. 라면도 못 끓여요? 라면도 못 끓여요. 어머. 자기가 하면 큰일 나는 줄. 그럼 두세 시에 가서 무슨 요리를 해줘요? 그러니까 시켜주더라도 제가 시켜주면 잘 먹어요. 어머. 근데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밥도 그 밥솥을 열어서 거를 안 하는 찌개를 끓이고 이걸 못해요. 그래서 데우는 것도 못해요. 그래서 결혼한 지 한 2년차 됐을 때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. 전화 좀 달라고. 그래서 보니까 전화를 달라서 급한 일인가 하고 전화했더니 밥솥 뚜껑 어떻게 열어요? 어머! 어떻게? 아니, 거기에 떠있는데 열림이라고. 그래서 이거를 못 열어서 이건 버튼을 한 번에 눌렀는데 안 열립니다. 그 정도로 집안일을 몰라서 막 새벽에 들어가도 저만 해주면 배고프다 그래요. 아, 왕자구나. 네. 남자들은 아, 그런 배우는 사람 몰라. 안 배우려고. 우리도 모처럼 내가 그냥 바쁘니까 다 일어났으니까 밥 좀 거기 좀 앉혀서 꽂아봐요. 그랬더니 못해. 조금 이따 구지작 소리 맞아. 밥솥으로 자꾸 거기다 그냥 쌀을